그리고 제일 질방이간 슛돌이. 슛돌이들이 생명을 자극하는 수수께끼. 슛돌이들의 좌초돌 제일 질방 소동은 계속되는데. 쉽게야 쉽게. 우리 먹는 거야. 거기 미나이키 가서. 자, 머리를 깨봤어요. 저 깨봤어요. 네, 머리가 딱 깨는 거야. 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럼? 네, 해도 됩니다. 저 깼어요. 슛돌이 열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네요. 예, 열 번째. 네. 지금까지 아홉 번 싸워서 모두 졌습니다. 네, 외우기 네. 쉬워요. 그렇죠. 9회. 예. 네. 13골을 넣고 60골을 허용했습니다. 60점. 67점. 네. 곧 100점 채우겠네요. 글쎄요. 네. 이 참 도움 짓기 잘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아주 짓기를 잘했고요. 뭐 걱정했는데 아직 뭐 물새는 데 없고 전혀 편안하게 잘 지었어요. 뭐 조명도 네. 더 좋아지고요. 네, 네. 예, 모든 조건이 나아지고 있고 아, 자, 선수들이 등장을 네. 했어요. FC 슛돌이. 자 오늘 오랜만에 김종민 코치가 아, 자기 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김종민 코치는 한참 바쁠 때는 없고요. 네. 네. 좀 한가해지니까 이제 또 글쎄요. 네 모습이 보이네요. 네. 네. 자 FC 슛돌이 오늘은 글쎄요 일단은. 선수들이 나오고 네. 이렇게 우리 최성우 군은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오늘은 예 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네. 상대 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 창단 회원수 500명 지능 축구의 결정판 고사 축구 클럽. 하늘색 유니폼 아주 예쁘게 입었습니다. 마치 그 이탈리아 선수들 네. 유니폼을 연상 아 아주. 유니폼이 럭셔리하네요. 그렇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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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슛돌이 유니폼 좀 그래요. 글쎄요. 이 네. 무슨 좀 몸에 잘 맞는 걸로 바꾸자 뭐 여러 가지 네. 의견이 있는데 일단 뭐 저희가 슛돌이도 오면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색깔이 네. 무슨 김 위에 날치알 얹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 유니폼은 좀 곧 글쎄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 공모를 받던지 해야죠. 네. 이게 참 일단 비교는 되네. 아! 네. 자, 우리 이승권 선수, 최성우 최성우 선수. 네. 이 최성우 선수가 또 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악수를 네. 꽉 했던 모양이에요. 아, 125cm의 장신이 둘이나 있어요. 네. 배상우 선수, 김성일 선수. 네. 이 선수들, 어휴, 덩크도 하겠네요. 글쎄요. 네. 아, 이번에 진짜로 느낌이 좋아요. 아, 맞아요. 최소한 비기기만 할 것 같아요. 이길까요? 최소한. 네. 이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주심에는 송혜교 주심이. 아, 예, 일명 김미옥 주심이라고도 하죠. 네, 예. 자, 왼쪽으로 잘 들었고 배로가 길게 찼습니다. 기기 정말 좋아요. 아, 오늘은 최성우가 전방에 네. 포진이 돼 있네요. 최성우 선수가 4개 클럽 축구 대회 끝나고 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아, 그래요? 네. 이 실패하는 이유가요. 네.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이 집중력이 부족한 거는 이거 안 봐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안 봐요? 아이들이 더 절박감을 주는 거죠. 후방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 자기 역할을 깨닫기까지 무려 9경기가 필요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10번째 경기입니다. 네. 뭐 10번째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뭐 10번째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글쎄요. 없겠죠. 아 그런데 없었으면 또, 좋겠어요. 네. 아 지금 또 던지기 상황에서 진현우 선수가 욕심을 내봤는데 네. 아 최성호 선수가 또 놓고 가나요? 네. 공부하네요. 아 진현우 선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욕심을 내는 선수예요. 네. 뭐 잘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뭐 많고 그런데 네. 진현우 네. 자세 좋아요. 자 진현우 선수 좋습니다. 여기서 뺏겼는데요. 좋습니다. 여기서 뺏겼는데요. 자 배상호가 추가로 합니다. 몸으로. 자 배상호가 추가로 합니다. 몸으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자 배상호가 추가로 합니다. 몸으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네 공격자 반칙을 줬군요. 네. 8번 배상우 네. 선수의 돌파. 아 엄청난데요. 그 팀마다 이 대표적인 선수가 한두 명씩 꼭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 볼이에요? 이쪽에 가르치면 어디입니까? 네. 우리 볼이라는 얘기죠. 아 그건 좀 모르십니까 코치님? 그건 아니에요. 어디는 보호해지고요. 근데 그건 제일인데요. 자 최상호가 이번에는 던지겠죠. 네. 아 선수들에게 이제 위치를 정해주는데요. 네, 최성호 선수. 다른 사람들이 얘기도 들을 줄 알아요. 네, 자기 머리보다 더 큰 공을 네. 들고 자 던졌는데 지금 들어온 반칙이에요. 손을 넘었죠. 네. 네. 넘어서 안 될 손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네. 네. 아, 아쉬워요. 자 배상호 선수가 오늘 활약이 많은데요. 네. 자 김태훈. 자 조비로. 자 조비로. 맞습니다. 보셨어요? 바로 미라. 뭉쳐있지만 좋아. 성우가 빠져서 성우가 저쪽 빠져야지. 나도 저 정도는 안다. 이렇게 패스해서 저기 패스해서 골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 연습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성일 선수 앞쪽으로 밀었습니다만은 아,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지난 경기부터 수비는 아주 믿을만합니다. 네. 자 조민호 툭툭 치면서 나옵니다. 앞쪽으로 밀어준 것 배상우에게 걸렸습니다. 배상우에게 걸렸습니다. 밀고 몸싸움. 네. 자 바깥으로 나가는 자. 공이네요. 빨리해라 빨리. 성우 들어. 성우 앞쪽. 그래. 아 배상우 김성일 선수가 공격 최전방에 나오고 또 이재구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라고 할까요? 네, 그 뒤에서 이제 공격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정면에서 이승권 받아내고 이재구 쳤습니다. 배상우군요. 아 지금은 네. 김성일 선수가 배상우 선수. 배상우 선수인가요? 네. 아 8번 배상우 선수의 득점입니다. 뒤로 흘러 나오는 공인데. 좋아. 괜찮아요. 근데 한 골 정도는 혼전에 먹은 거니까 괜찮아요. 네. 진현우 잡아서 만들어 나가야죠. 진현우. 자 공을 아 패스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공을 아 패스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김태훈 못했네요. 너무도 좋은 기회였는데. 아, 자 배상우 치고 나옵니다. 배상우 치고 나옵니다. 아 슬라이드. 배상우 치고 나옵니다. 아 슬라이드. 잘합니다. 잘합니다. 좋았어요 이승권. 와 승권이네. 아 한 골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수비가 잘 되고 있고 지승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수비가 잘 되고 있고 지승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아 좋아요. 아 조비로 치고 나오는데요. 아 정말 볼만한 팀이 됐습니다. FC 슛돌이 5점 이렇게 늘었죠. 네. 자 따라하죠. 늘었죠. 네. 자 따라하죠. 진현우 따라하는데 대행기가 돼요 지금. 오 봤어요. 앞에 걷어.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거. 걷어 빨리. 감독님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안쪽으로 차냈습니다만 받을 선수가 없고 자 코사 치고 나옵니다. 저 김태훈 김해 김태훈 저 김태훈 김해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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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됐다. 야 골! 야 페널티킥 서 들어갈렸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기 다시 최성우 치고 들어갑니다. 최성우 페널티킥 안쪽으로 연결.
아이고 못합니다. 아 아쉬워요. 와 이건 는 거야. 이건 는 건 하나 없어요. 아 진짜 아깝다. 마지막 최종 수비였는데 네. 악 수비에 걸릴 악 수비에 걸릴 이거 달아 들어가야 되는데 대단했습니다. 멀리 못 갔어요. 그러나 1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야 아 아깝게 뭐야. 아니 그 앞에서 본 뮤지타임 없어요? 비록 한 골을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승준 선수가 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네 오늘 지승준 전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네요. 글쎄요. 예. 승준아 잘했어 성우 잘했어. 야 니가 진짜 많이 났어. 승준아 야. 공만 공만 쳐다보면 돼 안 돼? 그렇지 사람도 막아야지. 공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겠어요? 게임에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알겠어요? 이제 전반전 두 번째 전반전에서 빨리 동점골이 네. 나오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고. 네. 아 근성을 보여주네요. 야, 정말 네. 달라졌어요. 계속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선수들끼리 인사할 때만 장난치고 그 다음부터는 네. 장난을 안 칩니다. 아 지금 네. 진지해요. 아 배상우가 또 공을 잡네요. 김태훈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 명이 넘겨서. 네. 아 그래도 자 김태훈. 자 김태훈. 자 차례가 달려갑니다. 자 김태훈 좋은 기회. 좋아. 자 자 김태훈 좋은 기회. 자 김태훈.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아, 김태훈 선수가 그래요. 아 때려야 돼. 때려야 됐습니다. 아, 저 페널티 아닌가? 아니에요. 아 그 전에 때렸어야 되는데. 아까워요. 자 이재호 던져주고 배상훈 쪽으로 갔는데 오 네 배상훈 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배상훈 쪽으로 연결이 됐네요. 자 축구를 합니다만 이승권 이런 건 막아내죠. 자 축구를 합니다만 이승권 이런 건 막아내죠. 예 좋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우리 볼. 아 성우 왜 또 성우야 괜찮아? 오 네 배상훈 쪽으로 연결이 됐네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만 이승권 이런 건 막아내죠. 네 좋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 성우 게임을 뛰어나 지금 부상이야. 아 최성우 선수인가요? 아 최성우 선수 열심히 뛰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는 일이 좀 있는데요. 네. 아, 제주도에서 원정 경기 하다가 또 부상을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의료팀이 저희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성우 선수 아 지금 들 것 겸 감독 우리 김성욱 감독이 최성우 선수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잡고 네. 나오고 있는데 괜찮아. 넘어졌는데. 성우야. 아니 성우야. 성우 남자네? 괜찮아. 오 딱 참는 거 봐요. 자 지금 수비가 네. 약간 좀 헤매고 있을 때 조금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조금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김태훈 좋은 기회 흡발 아 좀 늦었네요. 조금 멈칫한 것이 아깝습니다. 승권아 공하고 나하고 골문하고 이렇게 일자로 서야 돼. 일로 이렇게 됐어. 배상우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길게. 길게 막았습니다. 김태훈 투지가 있어요. 헤딩으로. 길게 막았습니다. 김태훈 투지가 있어요. 헤딩으로. 자 조민호 몰고 들어가는데요. 자 머리로 걷어냈어요. 자 아 조민호 정말 저 개인기. 자 아 조민호 정말 저 개인기. 정말 좋습니다. 아 대단한 발재간. 조민호 앞쪽으로. 자 아 대단한 발재간. 조민호 앞쪽으로. 자 김태훈 잘 들어가는 김태훈 좋은 기회. 최성우 선수가 그냥 무단으로 들어갔네요. 네. 지금 나오는 선수도 있는데 이거 놓치네요. 네. 좀 이따 들어가야죠. 둘 다 웃어요. 자 이승권 앞쪽으로 연결. 아, 진현호 패스가 됩니다. 좋은 팀이에요 이제. 또 패스. 네. 자 조민호. 자 조민호. 자 두 번 패스가 연결이 되고 세 번째 앞쪽으로 연결. 아 연결이 되고 세 번째 앞쪽으로 연결. 아 이걸 봤네요. 배상훈은 보내요. 아들뜻들 뜻하고 안 되네. 스토리 화이팅. 야 아무도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20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아, 선수들이 가능성을 정말 많이 보여준 네. 이 전반전 경기였어요. 뭐 네. 집에서 안 놀고 네. 네, 뭐 열심히 방학 숙제도 하면서 틈틈이 네. 축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좋은데 애들이 그래야지 배출을 해야 그렇지, 그렇지. 야, 너 잘한다. 태훈아! 80분 많이 죽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서로 막 공만, 자기 공만 자기만 하려고 그러잖아, 자기만 하려고. 협동이 하나도 안 되잖아. 아니, 뭐 하시죠? 갔다 오지 마세요. 지금 경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면 알겠습니다. 싸서 말려요. 싸서 말려요.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후반전 경기입니다. 슛인가요? 후반전 경기입니다. 슛인가요? 배상훈 선수가 좀 길게 쳤는데요. 배상훈 또 치고 들어옵니다. 자, 초반에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자, 전반 자, 초반 김태군. 김태훈 조금 길게 쳤어요. 진현우 선수가 네. 가슴을 좀 만지면서 네. 자, 울고 있는데 자, 공을 보니까 네. 자, 공을 보니까 네. 자, 아까 그 배상우 선수의 킥에 가슴을 맞았었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네. 그런 아주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진현우 선수 네. 아. 오늘 경기 아주 그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나간 공. 왜 또 울어? 현우 왜요? 아, 진현우 선수 아까 공에 맞아서 그렇죠. 네. 네. 아,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되니까 이제 맘 놓고 울기 시작하는데. 네. 아, 프로 선수의 준하는 근성입니다. 자, 무슨... 경기 중에는 맘 놓고 울지도 못하고. 예. 네. 우리가 큰 대회 보면 이제 뭐 붕대 투혼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아 여러 가지 그 감투 정신의 그 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네, 진현우 선수 이제 아, 좀 더 진정을 했습니다. 네. 네. 자, 하얀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 정말 자, 김성일 치고 들어갑니다. 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 정말 자, 김성일 치고 들어갑니다. 자, 언제 수비를 잘해줬어요. 자, 언제 다쳤냐는 듯이 네.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진현우. 자, 진현우. 자, 김태훈. 네. 자, 김태훈. 자, 이 수비가 약하거든요. 약하거든요. 자, 조민호. 아, 좋습니다. 조민호. 자, 조민호. 아, 김태훈. 아, 김태훈. 배상우 선수가 네. 수비에 들어와 있기 자, 때문에 조민호. 네. 우중간에서 조민호 아직 안 들어갔어. 우중간에서 조민호 아직 안 들어갔어. 자, 진현우 최성호 앞쪽으로. 자, 진현우 최성호 앞쪽으로 강하게. 김태훈 선수의 반칙을 주나요? 자, 슛돌이의 파울을 선언을 네. 하네요. 자, 골키퍼가 아, 또 울어요. 울고 있어요. 예. 자, 오늘 경기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 네. 물리적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입니다. 자, 오늘 아주 좀 폭목의 한 판인 거예요. 많이 아쉽나? 그 코사의 최종 수비 두 명 약간 수비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좋아, 좋아. 아, 나 목 쉬었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녹음 진짜 못할 텐데. 누구 왜요? 응? 누구 왜요? 우리 감독님 가수잖아요. 가수잖아요. 알아요.
자 이승권. 이승권 멀리 걷어내지는 못했는데요. 자 왼쪽에서 자, 김성일. 이승권이 악착같이 맞았다. 자 차가운데요. 김가요. 아 다시 김. 김가요. 아 다시 김. 아,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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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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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치고 들어갔다! 정면 치고 김태훈 선수 개인 통산 6골째 기록한 순간 네. 자 수비를 교체하네요. 네. 자, 한 번에 체격이 좋은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김만기 선수인데 선수. 네, 이만기 그 전 씨름 선수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아, 유풍체가 좋아요. 네. 네. 아, 저기 싸움 시키면 나온 거 아니에요? 김민기 선수 안 좋은 거 아주 베린 것도 없고 아니, 좀 드리면 안 돼요. 도미노 지금 개인기에 자신감이 있어요. 배상호 자 압박해야죠. 수비 좋습니다. 자 압박해야죠. 수비 좋습니다. 압박해야죠. 자 다시 배상호 정면 받아준 선수가 아 슛 했습니다. 정면 받아준 선수가 아 슛 했습니다. 같이 선수가 아 슛 했습니다. 지금도 선다. 네. 이야 못하는 게 있어 애들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야 순진아 잘한다. 자 진현우 아 공 뺏겼습니다. 공 뺏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 따내는 최성우 아 정말 많이 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고 다시 앞쪽으로 찰 때 조민호 막걸어옵니다. 아주 경기 기타 조민호 막걸어옵니다. 아주 경기 기타 넣었습니다. 기타 넣었습니다. 기타 정면 슛 정면 슛 아 또 기타 첫단 첫단입니다. 아 아까워요. 자 조민호 선수 아 공 뺏겼네요. 자 배상호가 또 치고 나오는데 아 이승권 자 배상호가 또 치고 나오는데 아 이승권 이번엔 또 찼나요? 아 그러나 김태훈 자 김승권 배상호 치고 나옵니다. 지승준 잡았습니다. 아 이번엔 수비가 뚫려도 지승준이 해주네요. 아 진짜 아찔하구나. 아마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르 우리가 자르. 아니 왜 이렇게 길어 3쿼터? 아까 2쿼터 금방 끝나더니. 자 이제 자 뒤쪽에 반지기 뒤쪽에 선수들 막아야죠. 자 이승권 아, 그렇죠. 자, 이승권 아, 그렇죠. 잘 막았습니다. 이승권 자 배상호 들어옵니다. 배상호 배상호. 배상호 배상호 델타 쪽 슛 아 이게 웬일 아 이게 웬일 아 이게 웬일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들어왔어 괜찮아요 옆구리 사이드에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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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동점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숨 막히는 경기네요 네. 오늘 아 2-2 아, 양 팀의 대표적인 공격수가 두 골씩 기록하면서 2-2 균형을 다시 네. 이뤘습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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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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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승준아. 승준아. 잘했어. 아까 하나 막았잖아. 하나 막았잖아.
흘리게 되진 않을까. 이런 자, 김태훈 선수가 지금 또 인터뷰를 자기가 하러 옵니다. 어, 배가 아파요? 공 맞았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기억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내 골을 했다는 얘기? 아, 예. 네네. 아, 지금 좀 네. 김준호 감독이 과선수를 네.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자. 잘생겼다. 형아, 괜찮아? 손, 손 누가 대고 있어? 야, 손질하니까. 코치님 화장실. 근데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 중간에 놀 때 안 가고 꼭. 아, 끝나고 가자. 자, 또. 자, 배상우 선수는 네. 지칠 줄 몰라요. 네. 지칠 줄 몰라요. 오! 김태곤. 김태곤. 홍석진영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방향 바꿔서 자! 대본 또! 대박! 대박!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방향 바꿔서 자! 대본 돌파가 됩니다. 골키퍼 선방 아! 손을 쓰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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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는데 자! 아! 대본 돌파가 됩니다. 손을 쓰네요. 아, 아 이건 김태훈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아, 마라도나의 신의 손입니까? 급했죠. 네. 네. 아 그래도. 안녕하세요. 이제 볼보이들도 좀 또 이제 구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진현우 치고 나옵니다. 진현우 이 선수가 또 진현우 치고 나옵니다. 진현우 이 선수가 또 득점이 있는 선수인데. 아 공보다 먼저 뛰었어요. 네. 아 공을 엎질러 버렸어요. 네, 공과 달리기 경주를 했군요. 네. 네. 자 김태훈. 자 김만기. 김만기. 자. 자 흐르는 공. 자. 자 흐르는 공. 자. 최성우. 잘 들어갑니다. 최성우. 아. 그러나 배상우가 걷어냈습니다. 자. 성우와 상우의 대결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상우가 한발 앞섰습니다. 네. 이 최성우 선수가 FC 슛돌이 네. 이 코너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 네. 키는 그대로인데 실력은 네. 일치월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압박 수비 좋아요. 네. 자 빨리 던져줘야죠. 자 빨리 던져줘야죠. 자 그래. 자 조민호. 조민호의 좋은 기회. 조민호. 김태훈 따라. 김태훈 슛. 달려갑니다. 공 살아 있습니다. 김태훈 슛. 김태훈 슛. 아 바깥으로 나갑니다. 대단합니다. 아~ 조민호 김태훈의 작품. 아니 오늘 선수들 네. 왜 이렇게 잘 잘합니까? 아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아~ 네. 자 돌아서서 재차 슛을 네. 했지만 자 아깝습니다. 자 조민호 안쪽으로 연결. 자 흐르는 공 그대로 슛. 자, 흐르는 공 그대로 슛. 그러나 못 맞고 또 옆으로 흘러갑니다. 못 맞고 또 옆으로 흘러갑니다. 자 배상우. 자 배상우 좌천형 측면 찬 것이 약했습니다. 고사. 자 최성우 압박이 좋습니다. 김태훈 연결. 자 진영호. 자 최성우 압박이 좋습니다. 김태훈 연결. 자 진영호 넘어지면서. 자 진영호 넘어지면서. 자 이대훈 다쳐 내려서. 자 이대훈 다쳐 내려서 다 슛. 자 이대훈 다쳐 내려서 다 슛. 다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키는 축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흐름을 이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지금 이거 발상부터 치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지금 이거 발상구 또 치고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렇죠. 잘했습니다. 수비 잘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죠. 잘했습니다. 수비 잘했습니다. 자 정. 하기 위해 출범한 FC 슛돌이의 오늘 창단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 진호 선수 바로 예, 조민호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훈련을 한 거죠? 아, 그 사이에 아, 저희가 감독님이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에 붙이는 거죠. 언제요? 언제요? 언제 갔었는데요? 아, 한 말씀 하시죠. 예. 감독님! 1승, 2승, 3승 아, 계속 연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승우! 너희들 깜짝 놀랐지 모른다. 너희들 했는데 승준 골키퍼가 많지 않은 선수거든요. 슛! 어, 그렇습니다. 자, 자 김태훈 아 좋네. KBS KBS KBS